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네. 자, 어제 이제 전램 부장님 오시고. 네. 아, 그렇죠. 오늘 네. 어제 이제 그 타 방송에 한 석 달을 조른 회사가 있어요. 네. 한번 꼭 출연 한번 해보자. 네. 어제 이제 그 소원을 들어주려고 네. 하루 빠졌고. 네. 시간대가 저희가 겹친 겁니까? 겹친 거죠. 네. 네. 제가 이제 이 글로벌 라이브 시작한 지가 총 1년 6개월 됐거든요. 1년 6개월이니까 한 18개월? 와. 딱 요즘 가는 군대 복무 기간 아닌가 네. 했는데 처음 빠진 것 같아요. 그냥 빠진 거지 네네. 다른 일정 때문에 빠진 거 처음인 것 같습니다. 원래 저녁은 거의 약속을 안 잤거든요. 근데 네. 어쩔 수 없이 갔다 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여러 가지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그 이제 장 팀장이 얘기하신 거 뭐 공부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미국 주식 정말 공부하면 미국 주식은 공부하면 실력이 좋아지는가 뭐 이런 얘기 좀 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드릴게요. 저한테 물어봐 주시죠. 공부하면 실력이 좋아집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 아니라고 봅니까? 아, 왜냐하면 네. 그 제가 이렇게 미국 주식을 안 하게 생겼잖아요. 그렇다고 했습니까 지금?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팀장님 저는 거기에 저었어요. 저는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안 하게 생겼는데 솔직히 얘기한 제가 그 최초의 미국 주식을 깔 때 발탁이 된 이유가 뭐였냐면 막 해외에 그 유명한 분들이 오신 거예요. 이거 만들려고 막 그 시초 얘기하면 막 영어 엄청 잘하시는 분들 왔는데 그래도 한국의 특성을 알아야 되니까 국내에 한 분을 모셔야 되는 게 아니어서 제가 들어온 거거든요. 국내 투자분들의 얘기를 대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 시간에 A라는 종목을 사라고 한번 해본다고 쳐보죠. 한번 사보자. 한다고 그러면 개인분들이 미국 주식은 어디 가서 검색합니까? 어디 가서 공부하십니까? 아, 우리 팀장님이나 채파관님 아시겠죠. 어디 야후파이낸스라든지 뭐 핀비즈 사이트 뭐 CNBC 같은 기사 접수하시고 하겠죠. 근데 개인분들은 어디로 갈까요? 네이버 검색하실 것 같은데요. 네이버 나옵니까 내용이? 안 나오죠. 나온다 해봤자 네. 소수의 블로거들이 쓴 글이 다죠. 근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그분들이 알고 있는 단편적인 식에 빠지게 돼 있고 그게 다인 양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흔히 가는 게 뭐냐면 주식 게시판을 갑니다. 게시판을 가서 남들이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그게 뭐 소문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거기서 같이 얘기하는 거. 근데 미국 주식 게시판 있습니까 혹시? 한글로 써 있는 게시판. 없죠. 없어요. 네. 없거든요. 그래서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직접 풀어봐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그래서 우리 박 팀장께는 미리 그 가이드를 쳐줬지만 우리 글로벌 라이브 역할이 뭐냐 한다고 그러면 이게 단편적인 기사가 하루에 뭐 제가 얘기해봐 30분 아닙니까? 해봤자 얼마 안 되지만 계속 기사를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저는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에 오늘 기사가 아닌 걸 갖고 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보셔도 아시겠지만 계속 가져오면 그걸 들으시고 맞춘 다음에 최종판도 여러분 하시면 좋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게 나오냐면 그러면 캐시워드 기사 갖고 오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거 왜 갖고 왔지? 막 욕하고 막 엊그저께 엄청 뭐 제가 소문에 네. 되게 많이 먹었다고 그걸 봤으니까. 네. 근데 사실 그 별거 아닌데 네. 그럼 막 갈라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 솔직한 얘기로 그렇다고 해서 캐시워드 기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기사가 작은 거 억지로 끊어온 게 아니고 CNBC 대문자막에 나온 기사 아닙니까? 특히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전달해 주는 역할인데 다만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좋은 얘기 하시면 어떨까 말씀하시겠지만 그런다고 기사에 대한 퍼지는 게 안 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신 다음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만 이 방송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한번 내가 사볼까? 캐시오 주식을? 남은 분들은 아 이걸 들었더니 아 사면 안 되겠네? 한 분의 손실을 덜 보게 하는 게 우리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서로가 편하다. 근데 다만 공부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공부는 글로벌 라이브를 글로벌 정시에 라이브. 보는 그렇죠. 거다. 그게 중요하죠. 그걸 네. 얘기하려고 결론이 제가 중요하죠. 한 선부터 얘기하는 거. 그걸 바로 그 포인트가. 네. 이 정도 하면 이제 우리 네. 조금 오늘 좀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거든요. 좀 덜 들어오셨는데 네. 어쨌든 출발은 제가 좋았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볼 건데 주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주식을 살까? 3월 달 금리 결정한 이후에 살까?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지금 주식 산다. 3월 달 금리 결정되고 산다. 왜냐면 50BP가 거의 확실히 되고 있으니까 그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악재가 노출된 다음에 사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채파고님이 눈이 빨개갖고 우리 팀장님께 여쭤봐야겠네. 아 이거 피곤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금리 인상을 한번 지켜보고 산다. 지켜보고 산다. 네.
지켜보고 산다. 네. 정답은 없겠죠. 근데 네. 아 지켜보고 산다. 그리고 치퍼바님은 뭐 반대로 또 뭐. 저는 사실 마켓 타이밍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는 그렇죠. 편 아니라서 네. 지금 가격에 또 매력적인 자산들이 있으면 나눠서 사둘 것 같고요. 네, 시장 전체를 보다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제가 살 종목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제가 사려고 마음먹은 종목의 적정한 가격이면 지금도 살 것 같습니다. 제가 타이밍을 잡는 저의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오히려 이렇게 보시면 좋을까. 최근에 어떤 전문가들이 주식을 팔자 손절치고 나가자 하는 분들의 얘기는 그러면 실적이 안 좋아지거나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과거 통계를 보게 되면 1월달 장이 무너져버리면 그 한 해가 쭉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거나 아니면 아무리 장기 보유해도 별로 이득이 없다 하신 분들은 주식 파셔야겠죠.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 오히려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과거 통계를 봐도 1월달이 죽어도 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든지 아니면 장기 보유하면 미국 반드시 올라갔던 어떤 확신이 있다고 그러면 사는 게 좋겠죠. 근데 사실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각자 판단하시면 좋을까. 저는 일단 후자 쪽이니까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시장의 바닥에 근접했다는 근거가 있으니까요. 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딜리버리 히어로 아십니까? 세계 최대 배달업체. 네. 배달의 민족 네. 모기업이죠. 네. 모기업인데 이게 어제인가요? 주주들한테 사과했는데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 준 게 아닙니다. 사과한 거죠. 미안하다. 그래서 네. 사과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그림인데요. 이제 간단히 넘어가야죠. CPI입니다. 네. 예상이 7.3이었는데 7.5가 나와주면서 우리 파월 연준 의장이 머리를 긁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머리가 많이 뽑혔습니다. 지금. 진짜 지금 저도 지금 머리 빠지는 게 심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스트레스가 주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올려야 돼. 또 긴급하게 모여서 빨리 뭘 올려야 되는지 아니면 진짜 0.25 가야 되는지 0.5로 가야 되는지 7번 가야 되는지 굉장히 복잡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모습이 가장 어려운 게 지런 팔 연준 의장인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히 보시면 좋아요. 네. 그다음에 보신 것처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월가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보통 신차 중고차의 모습인데 왼쪽에 신차에 대한 전년 동기대의 모습인데 이건 뭐 갑자기 올라오는 뚫고 올라오는 지붕 뚫고 하이킹 아닙니까? 중고차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서민들 상관없이 많이 이용하는 제가 보기에 그 제품이 뭐냐 차가 있는 차. 네. 차는 다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차에 대한 그 관점이 커지고 있는데 신차 중고차 값이 올라가면서 뭔가 진짜 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슈. 그렇죠. 사실 포드도 네. 실적은 좋았습니다만 직부적에 의한 전망을 낮춘 거가 주가 빠진 요인이었잖아요. 해서 지금 만약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신차 중고차의 값이 좀 빠지면 뭔가 좀 낫지 않을까 나지 않을까. 근데 여러 가지 월가의 의견을 본다 그러면 3월 달이 피크다. 네. 피크닝 한 번 더 뛰어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요. 혹시 8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8이? 8%? 시장은 좀 놀라긴 할 것 같은데. 네, 좀 놀라겠죠. 근데 네. 그 기본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미리 한번 마음에 담아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또 해서 10년 국채 순율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2%까지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어제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 어차피 올라갈 거다 이건 어차피 올라갈 거다. 해서 여러분도 금리가 올라가는데 10년 국채 금리가 안 올라간다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다만 속도가 문제인데 워낙 인플레이션 물가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속도까지 빨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고. 일단은 그걸 보고 우리 아이비들이 어떻게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티가 얘기했는데요. 시티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그 배에다가 핀치 구멍 내는 거? 그 정도의 펀치. 그러니까 펀치. 뭔가 이렇게 구멍 내는 정도의 고통 엄청난 고통 아니겠습니까? 네. 꼬집어도 아픈데. 그래서 그 정도의 고통스러운 데이터 봤다라고 얘기했고 아직도 물가가 내려갈 만한 기미가 안 보인다. 그래서 네. 3월달 피크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하다 보니까 3월달 50bp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올려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골드만삭스가 BOA는 0.25씩 7번 인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3월달 50bp 그다음에 올해 7번까지 가는 건 거의 뭐 대동소이한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각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뭐 2번 할까 3번 할까 이랬는데 지금 7번 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예. 너무나 빨라진 거죠. 예, 엄청나게 지금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게 물가가 워낙 높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건데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또 이걸 또 봐 우리 매크로 쪽으로 따진다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공급망 이슈 때문인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나온 부분인지 아니 직부적 때문에 중고차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게 만약에 완화가 되면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지는 봐야겠지만 네. 솔직한 얘기로 원래 올해 목표치가 3%였거든요. 3%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부분이 일단 월가의 주 관심사인데
정 쉽지 않아 보이는데 만약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올해는 정 무조건 7번을 가고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 기사의 기사, 이 제가 이거 뭐 골드만삭스 시티 카드 붙은 거 제가 만들었겠습니까? 아, 제가 여기 나와서 듣기에 다소 조금 짜증나는 글 있지 않습니까? 네. 다 기사야 기사. 네. 제가 무슨 뭐 어떤 능력 있다고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사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기사를 쓰신 분들은 제가 아, 나중에 한번 알려주세요. 누구누구 기자라고 써내낼 거예요. 아니 우리 장엔젤님의 그 객관성은 모든 구독자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네 당연히 아니, 정말 아니, 객관적인 뭐, 뉴스 가장 네 신선 뉴스 전해주시잖아요. 이제 저도 네.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나쁘게 얘기하면 그 기사든 아니든 짜증 나는데 네. 하여간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약간 좋은 기사보다 나쁜 기사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잠깐은 오미크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까지 코로나 제한 해제했죠. 아시는 것처럼 해제했고 그다음에 그 영국은 양성 통보 받아도 격리 규정을 철회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정말 같이 살자 이제는 라는 모습을 가고 있습니다. 요 혹시 그림 보시면 노르웨이의 오슬로의 2월 2일자 야간의 그림입니다. 이거 똑같이 2월 기사, 예, 기사. 2월 1일이에요? 2월 2일. 아, 2월 2일 날. 2월 2일 날 마스크를 안 썼네요. 네. 사진을 보는데. 그러네요. 한 명도 안 썼죠. 네, 마스크를 한 명도 안 쓴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오슬로의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게 유럽의 모습이다. 그럼 왜 2월 1일자냐? 제가 2월 1일 딱 친하거든요. 2월 2일하고. 제가 군대 입단 날짜가 2월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모든 그날은 저한테는 아주 축복스러운 날입니다. 축복스러운 날이었다고요? 네. 반어법인가요? 겨울에. 네, 아, 겨울에 얼마나 좋... 아유 시원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 네, 날이군요. 네, 손이 뛰지 못해. 제가 이제 강원도 이때 아, 그랬던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네. 지금 노르웨이가 그러면 감소하냐? 그게 아니고 최고 찍고 있습니다. 2만 6천 명이니까. 네. 근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유럽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더 쪼이면 자영업자에 대한 그런 고난들이 더 이어질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어쨌거나 물론 물가 높이 올라오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이거하고 친해지고 갈 만한 상황이 아닌가. 특히 이제는 뭐 사실 사망자 수가 크지 않으니까 약을 먹고 일주일은 난다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점점 코로나 제한을 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한국도 그 정점이 언제 찍습니까? 정점을? 지금 한국이 얼마죠? 몇 명 나오죠? 5만 4천. 5만 명대죠? 5만, 네. 근데 한 그때 누가였죠? 그때 장팀장이겠나? 30일 정도 피크 찍는데 한 30일, 45일 정도 걸린다 했으니까 한 3월 초 정도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네. 그때까지는 고통을 좀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린 게 이거였습니다. 지금 S&P 500 대비 비싼 기업, 작은 기업, 적자 기업, 꿈의 기업들이 더 나은 모습을 보이는 게 반등의 모습일 건데 며칠째 계속 나와주고 있죠. 근데 오늘이 끝판왕이었는데요. S&P 500이 1.81% 빠지는 동안에 IGV, 퍼가 100배 있는 소프트 기업들이 모여있는 ETF의 모습인데요. 2.58% 덜 빠졌죠. 러셀 2000이 모여있는 IWM입니다. 작은 기업이죠. 1.51%. 적자 기업 IPO 기업들이 1.19%. 스펙은 0.62% 빠지면서 굉장히 선전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네. 해서 더 이상 시장이 빠져도 빠지지 않는다. 덜 빠진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젠 거의 바다에 근접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 이건 어쨌건 제 거니까 네.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게 딱 정확하게 바닥을 찍지 못하잖아요. 바닥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게 아닌가. 크게 보게 되면 바닥도 아마 천장에 밑에 있을. 근데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상단을 좀 내려온 모습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온 이상 주식을 살만하다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제 생각입니다. 네. 그 이유로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자, 지금 한번 실제로 같이 보실까요? S&P 500의 매출 성장률을 보는 건데요. 전분기 21.8%에서 12.3%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다소. 근데 이 중간치, 평균치가 5.5%니까 5.5보다는 두 배 이상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인 거죠. 네. 해서 매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닥. 나쁘지 않죠. 그다음 EPS 보겠습니다. EPS 역시 영어 EPS, 주당 EPS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55.29, 50.46으로 거의 팬데믹 위에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어제 얘기했지만 그저께겠나? 우리는 체감해서 아프다고 느끼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S&P 500 기준이니까 혹시 S&P 500 밖의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은 좀 달리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또 기업마다 편차가 있으니까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잘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잘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식을 무시할 필요 없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같이 한번 주요 기업들의 매출 성장을 볼 건데요. 엑슨모빌이 86%가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전년 동기 대비. 제가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갑자기 엑슨모빌 뭐 이런 거에
무슨 제가 지식이 있겠습니까? 그냥 듣고 얻어 걸린 게 걸린 거죠. 그래서 보면 실적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사자. 테슬라 65%, 구글이 32%, 비자가 24%, 마이크로소프트가 20%, 역시 페이스북까지 20% 나와주면서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에 우리가 실망하신 게 뭐냐면 전분기는 50% 넘었습니다. 반토막 난 거죠. 근데 솔직한 얘기로 이 성장이 약간 둔화되는 게 문제지 네. 완전 마이너스가 아니거든요. 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넷플릭스가 16%, S&P500이 12%니까 밑에 쪽으로 보게 되면 애플도 밑에 있고요. 존슨도 밑에 있고 뭐 금융 거의 올라온 게 없습니다. 중요한 게 아마존인데 9%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게 되면은 그 나쁘지 않아 보여요. 나쁘지 않은데 지금 빠지고 있는 이유 대부분은 다음 분기 어닝 가이드 때 빠진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한 가지만 떼서 볼 건데요. 아마존만 떼서 보겠습니다. 한번. 자, 아마존 보시면요. 20년 동안 항상 분기마다 성장률을 두 자릿수로 보여줬거든요. 네. 이번에 처음 9%입니다. 한 자리입니다. 이게 뭐가 나쁜 거냐? 하지만 항상 우등생이 약간 우등생이 아닌 등수로 밀려버린 거예요. 그때 충격이 오지 않습니까? 네. 해서 지금의 모습 보시면 앞서 너무 좋은 모습 보인 거다. 근데 이번에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 보여주면서 이거 하나의 이제 실적이 떨어질 만한 시점이 아닌가, 시작이 아닌가 보시면서 주가 좀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실적이 나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너무 큰 기대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갖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 그런데, 예. 아닙니다. 네. 아니, 아마존이 네. 이번에 그래도 실적 발표가 좀 좋아가지고 한번 지금 살짝. 아니, 아마존이 네. 우리끼리 얘기지만 셋이 얘기한다고 하면 뭐 리비안 아니었으면 별로 좋지 않았죠. 물론 리비안을 빼도 EPS는 좋았지만 네. 그 정도 갖고는 그렇게 주가 올리기 쉽지 않죠. 그다음에 또 다들 아시겠지만 아까 보이는 것처럼 성장률이 이미 꺾였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나와야겠죠. 더 잘 나와야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번에 그 분할도 안 했죠. 그다음에 뭐 바이백 있었습니까? 어떤 뭐 크라큰 어떤 회사 이벤트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네네. 저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봐요. 근데 다만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한번 튀고 올라오려고 했던 것들이 이번에 리비아는 어떤 효과가 좀 발휘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바깥에 나가는데 굳이 뭐 집에서 또 온라인 쇼핑할까 그런 계층이 많을까 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전 별로입니다만 하여간 또 좋게 보십니까 아마존은?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저번에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투자하는 그 비용 그 사이즈를 좀 보니까 아마존이 또 월등하게 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뭔가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만간. 근데 아마존은 제가 봤을 때는 네. 아, 노동력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임금 그다음에 네. 노동력. 특히 이제 최근에 막 인건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 아마존의 화이트 칼라가 35만 달러까지 상단이 지금 치고 있거든요. 4억이에요 연봉이. 네, 그 부분은 저도 사실 부사장님 의견에 동의한 게 지금 아마존이 제일 힘든 부분이 결국 인건비의 비용 맞아요. 문제가 있는 거고 직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네, 미국이 지금 인력난 문제가 결국 올해도 발목을 잡았던 것 같고요. 2020년도 실적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잘 나왔다 정도 그게 해결되는 물리적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 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게 해결돼서 어느 정도 임금이 안정되면 또 튀어 올라갈 수 있다 정도 보는 것 같고요. 아, 저도 이제 그 모 기업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인력을 두 배 이상 증가시킨 기업이 있거든요. 그 기업도 어려웠습니다. 유모라고 유모 기업이라고 예. 다섯 글자죠. 그래서 예, 근데 하고 저희도 어려운데 아까부터 제가 얘기했다. 인건비 진짜 어렵습니다.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상해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보통 1월달에 주를 쓰니까 이렇게 보면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해 장이 좀 빠지면 어떨까 걱정스러울 것 같은데 금융위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융위에 1월달에 마이너스 보인 횟수가 총 7번 있었는데요. 2009년에 한 번, 10년, 그 다음에 14년, 15년, 16년, 20년, 21년 있었는데요. 각각 1년, 1월 달에 뭐 9% 쭉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실제는 연간 등락을 보시면 다 끝은 좋았습니다. 2009년 35%가 증가했죠. 그 다음에 작년도에도 1월 달에 1%가 빠졌지만 향후에는 꾸준히 올라오면서 28% 상승을 보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월 달에 보통 막 첫 끝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별로 상관없다. 라고 다시 한번 보고, 오히려 빠진 해는 다 올랐습니다.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아, 진짜 미국장이 뭐, 악재가 별로 없지 않았냐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몇 가지만 갖고 와봤습니다. 지금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5% 이상 급락했던 그 횟수를 갖고 온 건데요. 네. 2018년에 두 번 있었습니다. 두 번. 1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해서 보통 보시면, 뭐, 11.8%, 20% 넘게 빠진 게 두 번 있었죠. 그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중국 경제가 뭔가 경착륙의 내용이 나왔었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했던 거 무역 분쟁 있었죠. 그게 몰리면서 주가 많이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 체포건님이 기억하신다 그러면 애플이 막 엄청 빠졌잖아요. 애플도. 네. 테크주 엄청 빠졌죠. 네. 그때 반토막 나고 막 했거든요. 네. 지금 딱 저 얘기를 제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 장인성 팀장님하고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네. 2018년 11월 12월 달에 애플이 네. 40% 빠지고 맞아요. 빅테크들이 네. 뭐 맞아요. 그때가 네. 자기도 잊혀지지 않는다. 너무 힘들었다. 잊혀지지 않아요. 그때는 저는 뭐 솔직히 뭐 방송을 여기 안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보유하신 분들의 마음이 하루하루 괴로웠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되게 솔직히 코로나는 좀 낫습니다. 왜냐면 진짜 전쟁 같은 어떤 그런 위기였으니까. 근데 그때는 진짜 뭐 자고 일어나면은 계속 나오는 게 금리 인상 그다음에 또 무역 분쟁은 트럼프 아시지 않습니까? 트럼프 계속 싸움터처럼 했죠. 그래서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때 네. 그다음에 19년 똑같이 뭐 7.6%, 8%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뭐 20년에 말할 필요 없겠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빠졌다는 거. 그다음에 작년도에도 세 번이 빠졌습니다. 5.7, 5.9, 5.2까지.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그냥 올라온 게 아니다. 늘 빠지면서 올라왔던 게 미국 시장이 왔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한번 같이 좀 더 볼게요. 이 오른쪽에 있는 표가 그해 해마다 가장 많이 빠진 폭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많이 빠진 폭 매번 빠졌죠. 매년. 그냥 계속 올라온 해는 한 번도 없습니다. 빠진 폭을 보였고 그 금융위기 때 48.8% 주가 반토막 지수가 반토막 난 겁니다. 진짜. 그럼 개별 종목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의 뭐 끝도 안 그래. 없는 하락을 보였겠죠. 네. 그 다음에 코로나 때 약 34%가 빠졌고요. 이때 그런 걸 딛고 올라온 거다. 그래서 봤더니 보통 연간 한 번씩 매년 1%는 빠진다. 그 다음에 1년 1.1년씩 5%가 빠진다. 13개월마다 빠지는 거죠. 그다음에 1.6년마다 그다음에 10%가 빠진다는 거. 2.5년마다 15%, 4년마다 20%, 9년마다 30%가 빠지면서 항상 이런 하락을 보였다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그걸 딛고 올라온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실까요? 투자자들 입장에는 사실 네. 이런 자료를 통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강도로 얼마의 주기로 오는지 이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런 자료가 투자자들에게 시장을 이해하는 데 되게 좋은 자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되는데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술 먹으면서 막 옆에 있는 친구가 막 나는 뭐 이만큼 깨졌어, 난 더 깨졌어 막 하면서 얘기하지 그런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건 그냥 술집에서 안주감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도의 하락을 늘 보였다는 걸 인식한다 그러면 아 시장이 지금 빠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1.6년만에 나오는 요 구간 세 번째 빠지잖아요. 10%씩 그때 네. 왔기 때문에 아 그냥 이쪽 그냥 시간이 지나면 빠지네라고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럼 많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적이 좋았고 통계를 보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그러면 얼마나 보유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같이 볼 건데요. 하루를 보유하면 반 정도 됩니다. 반 하루. 5일도 한 조금 반 이상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1년이 지나면 75% 확률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커집니다. 그 다음에 10년이 지나면 93% 거의 점점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20년, 30년이면 100%입니다. 한 번도 손실 안 봐요. 그러니까 돈을 100원이라도 벌 확률이 있는 거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장기로 가져가면 갈수록 올라가는 게 나옵니다. 뭐가 올라가냐? 돈벌 확률이 올라간다는 돈벌 확률. 부사장님 오늘 준비해 주신 자료가 금요일에 특별히 좋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건가요? 자료들이 굉장히 임팩트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준비한 거죠. 네. 그럼 방금 전 저 장기 투자할 수력 투자의 승률이 높아진다는 게 사실 투자자들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뉴욕대 제레미 시게 교수가 굉장히 유명한 명저가 주식의 장기 투자하라는 책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거기 이제 메인 키가 10년 이상 투자하면 주식으로 거의 무조건 번다. 무조건 번다. 장기 투자는 무조건 유리하다였는데 저 자료에 사실 그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한테 와서 이거는 주식을 팔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올해 보유에 돈을 못 번다는 근거를 갖고 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통계적으로 1월 달 줄 써버리면 그해는 안 좋았다는 가져오셔야 되고 실적이 안 좋다는 가져오시면 저는 이해합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통계가 좋아지고 있고 장기 보유한 돈을 벌다고 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왜 팔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여기 S&P 500 기준이니까 그게 아니라고는 좀 그렇겠지만 그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본다 그러면 팔 만한 이유가 별로 안 보여 제가 봤을 때는. 손절 친다 뭐 현금 확보하자.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주식을 파는 행위인데 저는 그냥 오히려 지금 가장 괴로운 분들은 뭐냐? 몇 개 종목에 몰빵하신 분들. 그다음에 마침 그 돈이 잠깐 빌린 거. 이런 거는 후달 힘들죠. 근데 솔직히 여유 자금이고
뭐 S&P 500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닌가 말씀을 네.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채퍼건님 말씀한 것처럼 원래 이런 자료는 제가 주말 라이브 때 보통 얘기하는데 주말 라이브 하지 않습니까? 주말 라이브 때 하는데 오늘 미리 갖고 와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메일이 저한테 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그다음에 이 종목을 어떻게 손절하면 됩니까? 물어보시는데 저는 제가 다 답변을 못 하잖아요. 다 같이 답변으로 제가 하는 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보시면 될 것. 제가 서 글로벌 아이 봐라 말씀드리거든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트위터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트위터요? 우리 캐시 우드 누님께서 이제 팔았는데 이걸 보고 팔았어야 되는데 좀 미리 팔았죠. 지금 다 털었습니다. 털었는데 네. 실제 실적이 못 나왔어요. EPS 못 나왔습니다. 네. 0.34였는데 0.33 나왔고 1센트 부족했죠. 전년 동기보다 못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지금 매출은 부합하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6%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성장했죠. 성장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백을 거의 5조 원가량을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방도 20% 초반 중반을 잡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네. 않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뻔 했는데 어제 하필 안 좋은 날 걸리는 바람에 어제 약보합으로 끝났죠.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것 따라서 골드막사가 제일 먼저 이걸 내놨는데 불케이스 49달러, 기본이 30달러에 베어가 18달러입니다. 그러면 기본하고 베어는 지금보다 하락이에요. 하락. 무조건 불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라가거든요. 업사이드가 29%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의견이 갈릴 것 같은데 솔직한 얘기로 여기 나와 있는 이 팩트 바이백 한다든지 전망치를 본다 그러면 지금 파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보는 게 어떨까. 골드만삭스도 보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두고 보자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어렵게 얘기한 건데 해서 지금 미리 실적 발표 전에 취급한 것은 제가 보기에 조금 뭔가 빨랐다라고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라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또 한 가지 아침에 좀 재미난 게 있었는데 어펌이 어제 사람이 실수하는 바람에 실적이 미리 나갔죠. 그래서 야. 실적이 좋을 것 같아서 올라가다가 오후에 이 트위터로 이제 공개가 되면서 주가 급락해버립니다. 주가 빠지면서 플러스 11.9%에서 마이너스 21%. 그렇죠.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 또 하필이면 제프리가 목표주가 인하는 바람에 주가 또 빠집니다. 거기서 추가적으로 9%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해서 이 정도로 실적에 민감하다. 그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건 어퍼면 제가 뭐 사자 팔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적 한 방으로 이렇게 꼬꾸라진다 주식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실적 체크하기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소한 20개 종목을 가져가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딜리버리 히어로에 대한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이게 독일 기반의 음식 배달 업체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점이 125유로였어요. 근데 지금은 43유로입니다. 엄청 빠졌죠. 3분의 1 통은 났습니다. 네, 많이 주가. 빠졌죠. 근데 물론 이제 어제 그저께 얘기한 거와 똑같이 제가 음식 배달 업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아시겠지만 밖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음식 배달에 대한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그다음에 라이더에 대한 또 인건비 사업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고 또 한 가지 혹시 라이더가 직원입니까? 사업자입니까? 라이더요? 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자. 그 우버나 리프트 마찬가지 네. 그 운전사 운전하시는 네. 분들이 네. 사업자입니까? 직원입니까? 사업자 아니에요? 개인 사업자. 마지막 끝에 기사 보신 거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됐냐면 네. 처음에 직원 하라 하니까 황당하죠. 왜 직원 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버하고 리프트해서 뭔가 운동을 열심히 해갖고 주민 발의안을 발효합니다. 주민 발의안이 뭐냐면 네. 법이 나와도 주민들이 원하면 그걸 무력화시키는 건데 어떻게든 주민들을 선동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회유해갖고 주민 발의안이 발동이 되면서 그 법안이 무력화돼요. 그 다시 상위 법안에서 다시 한번 또 그게 아니야. 다시 직원을 해. 그래서 지금 직원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에 가게 되면 결정이 날 건데 아직까지 걸려 있고, 그러니까 사업자 직원에 걸려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만약에 이게 직원 한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큰 부담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걸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직원에 대한 부분까지 겹쳐 있어 갖고 여러 가지 어려워요. 어려운데 우리 한국적인 시각에서 본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되게 이용 많이 하시잖아요. 팀장님도 매일 이용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아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네. 매일. 아, 요즘에 이제 사무실에 오히려 있으니까는. 네, 잘 안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유럽도 그렇지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불리하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주가 많이 빠지고 있고
이게 빠진 이유가 뭐였냐면 전망이 우리는 무지하게 어둡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어떤 음식 배달업 자체는 좀 더 길게 하락하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경쟁이 너무 치열한 것도 있고 제가 보기에 그 배달의 민족이었나요? 이 넘기고 네, 아 요기요. 아니야.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이 넘기네요. 그렇죠.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이 정말 잘 빠져나간 것 같다. 잘 넘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빠지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와중에 또 사상 최고치로 오늘 간 기업이 있습니다. 익스피디아입니다. 익스피디아. 아, 네. 실적이 얼마나 좋은지 반갑습니다. 전망이 65센트였는데 두 배가 잘 나왔어요. EPS가. 네. 두 배. 네. 전년 동기 대비요. 네. 마이너스 2.64였습니다. 마이너스 흑자로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모습 보였고 매출이 148%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네. 완전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죠. 그래서 사상 최고 직행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솔직한 얘기로 뭐 지금 여행 가실 분이 많으시니까 이용을 많이 하시겠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너무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데 최소한 그 오미크론 때문에 여행을 못 가는 상황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게 유럽의 상황이고 미국 상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아 익스피디아. 아니 제가 오늘 이 장 시작 전에 제가 간단하게 리오프닝 관련주 해서 익스피디아를 좀 이겠습니까? 네네. 오늘 네. 한 시가 통한 것 같아요. 그 익스피디아도 있고 네. 부킹홀딩스도 있고 부킹홀딩스. 네, 부킹 좋아하시면 부킹홀딩스 가시면 네. 되고. 네. 그렇죠. 부킹홀딩스 가겠습니다. 되게 좋아하시. 부킹 얘기하면 좋아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나요? 여기 앞에 계신. 아니, 네. 눈이 벌써 살아요. 뭔가 아 되게 힘이 그 부킹 아닌데 하여간.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이 있는데 부킹홀딩스 익스피디아까지는 좋은데 네. 한 가지 조심할 기업은 저기 뭐죠? 트립 어드바이저 있죠? 트립 어드바이저는 약간의 좀 점유율이 낮고 하다 보니까 그걸 빼고 익스피디아나 부킹홀딩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홍보를 하나 해드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내일 아침 9시에 저희 뮤지미 네. 채널에서 주말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네. 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하는데요. 3월 초부터는 여기 와서 할 겁니다. 여기서. 아, 3월 초는 네, 네, 네. 3월 초부터. 근데 네. 3월 초 전까지는 네. 집에서 할 때 한 다음에 녹화를 올려드릴 거니까 같이 보시면 되고 라이브를 보실 분들은 미주민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리고 네.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만 홍보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네, 이건데요. 투자공과 3차 세미나가 지금 이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2월 26일 날 토요일이고요. 오전 10시부터 하는데 저도 나오고 그다음에 한태경 이사 나오고요. 네. 이남국 씨 나오시는데 네. 가장 중요한 분 누굽니까? 가장 크게 만드신 분이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MS가 들으셨거든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거 제가 이거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분은 이남 교수님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습니다. 네. 저평가 종목 찾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요. 아, 기대됩니다. 예, 한탱에서 똑같이 퀀트로 분석해서 올해 가져갈 만한 종목을 알려주실 겁니다. 저는 뭐 그냥 시작하는 코너로 진행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다워. 고맙습니다. 해서 네, 샤이닝 스타 꺼내주시기 위해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미주미에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끝내고요. 선물 네.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한번. 네. 네. 자, 선물이 나스닥이요. 나스닥이 원래 하락이었는데 지금 보합까지 올라왔습니다. 보신 것처럼. S&P500 0.02% 빠르게 좀 보합까지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네. 다우도 역시 0.05% 마이너스로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약간의 반등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박세가.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보자라는 쪽과 기다려보자 쪽이 부딪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손을 들지는 각자 판단하시면 좋은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 약간 살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하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맵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맵, 예. 맵인데요. 뭐 전반적으로 색깔이 우중충하지 않습니까? 네. 그냥 반등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림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은데 뭐 아, 여전히 저기 예, 여행 거? 관련주들이 저 오른쪽 상단에 제가 찍어볼까요? 네. 요거죠. 트래블. 네네. 요거. 여기가 예. 이제 조금 그래도 예, 오늘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네. 나올 것 같고 예리하신데요. 예. 예, 예, MAR 메리어트 호텔 HLT가 힐튼 호텔도 네.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 말씀처럼 오늘도 여행 관련자가 좀 좋아지고 있는데 역시 어차피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염려치 않으니까 여행주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오늘은 반도체 저기 뭐죠? 에너지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에서는 엔비디아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엔비디아 AM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저희가 언급했던 종목들이 다 이렇게 녹색으로 나오니까 좋네요. 아까 엔비디아도 얘기했잖아요. 네, 기분 좋은데요. 그래서 빅테크도 좋아지는 모습 보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반등하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선물장까지 시장까지 잠깐 체크를 좀 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또 10시 40분을 또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저 오늘 최포근님 어떠셨나요? 오늘도 혹시나 그 장혜진님의 자료들 중에 저는 마음에 왔다는 자료들이 몇 가지 있었던 게 네. S&P500이 장기 투자했을 때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자로서 시장의 속성에 대해 이해하면 투자 환경에 유리할 때가 많은데 S&P500이 어느 정도의 주기로 어느 정도 강도의 변동성이 나오는지 알려주신 자료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와닿았던 것 같아서 구독자분들께서 다시 보기 하실 때 그 두 자료 정도는 스크린샷 하셔서 활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잠깐 생각한 게 네. 사실 저희 장 부장님 보내드려야 되는데 네. 워낙 제가 맨날 같이 있다 보니까 네. 여기 당연히 앉아 계셔도 되는 거로죠. 네. 일단 인사드리고 네. 네. 죄송합니다. 부장님. 네, 네, 네. 네, 오늘 부장님 이렇게 먼저 보내드리고 예. 네, 저희가 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아, 요즘 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덜 잃느냐 아니면 잃지 않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물론 돈도 벌기는 벌어야죠. 이 전략들을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복리 10에서 15% 정도는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ETF를 어떤 이유로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자동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 Yeah!